네, 오늘 이제 삼성전자 1분기 실적이 발표됐고요. LG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K 전자 양사가 어니서프라이즈 기록했는데 삼성전자 일단 짚고 가겠습니다. 실적 내용 좀 정리해 주시죠. 네. 네, 일단 삼성전자가 지난 1분기에 65조 원어치를 팔아서 9조 3천억 원을 벌었습니다. 네. 뭐 어마어마한 숫자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영업 이익률이 14.3%에 달합니다. 이 수치를 평가를 하려면 일단 전년 동기와 비교해보고 또 시장 기대치하고도 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일단 화면에 보시는 그래프를 보시면요. 전년 동기 대비로는 매출은 17.5%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44.2% 늘었습니다. 뭐 매출도 좋았고 영업이익도 좋았습니다. 이제 1분기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같은 부품 업계는 통상적으로 비수기로 꼽히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도 개선됐고 절대적인 수치도 매출 같은 경우는 1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기록을 세웠으니까 네. 상당히 잘했다라고 칭찬해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 눈높이와 좀 비교를 해보면 일단은 전년 동기보다는 차이가 덜한 걸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네. 이미 시장 눈높이가 올라와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증권사 컨센서스와 비교하면 매출은 컨센서스보다 6% 많았고 영업이익은 컨센서스보다 4% 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얘기하자면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보기에는 보기에는 예, 조금 워낙 눈높이가 이미 높아졌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컨센서스도 계속해서 이 실적 발표일이 임박해오면서 계속 상향 조정됐었거든요. 그것보다도 더 뛰어넘었다라는 점을 우리는 좀 인정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앞으로가 또 중요하잖아요. 이 실적 개선세가 얼마나 지속될지 이것도 좀 짚고 갈게요. 이라 기자. 네, 다행히 이 실적 개선세 지속될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적 개선이 지속은 되겠지만 이 부문별, 사업 부문별 영향은 1분기의 모습과 조금은 다르게 전개가 될 것이라고 예상이 나왔습니다. 일단 오늘 잠정 실적치 발표를 하면서 사업 부문별로의 그런 실적치는 공개가 세세하게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업계에서 예상하기로는 TV와 스마트폰 이런 부분들이 좀 호실적에 크게 영향을 준 것으로 봤는데요. 2분기에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 더불어서 반도체 부문이 조금 실적을 견인하는 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는 의견이 상당했습니다. 일단 부문별 업황 전망을 조금 더 세세히 보자면요. 1분기에는 스마트폰 플래그십 모델 갤럭시 S21으로 A 시리즈는 판매 호조가 나왔죠. 그러니까 신제품 출시 효과가 있었는데 2분기에는 일단 부재하다라는 점. 그리고 TV 등 이런 가전 세트 부분 공급 차질 때문에 1분기보다 수익성이 조금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반면에 반도체 쪽은 정전으로 이제 가동이 중단이 됐었잖아요. 미국 오스틴 그 공장이요. 그 생산 라인이 풀 가동되고 또 디램 가격 상승이 2분기부터 본격 반영이 되는 추세에서 낸드 플래시 역시나 좀 상승세로 전환이 될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2분기 반도체 쪽 영업이익이 한 5조 3천억 원대로 추정이 되는데 이게 1분기 대비해서 한50% 이상 늘 것이라고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실적 부문별 업황 전망을 살펴볼 수가 있었고요. 실적치에 대해서 이제 금융사, 증권사별로 전망치를 2분기 영업이익에 대한 추정치를 이제 벌써부터 내고 있습니다. 일단 증권사들 평균 영업이익 추정치는 9조 9,024억 원 정도인데요. KB 증권에서는 9조 6천억 원 정도로 전망을 했고요. 높게는 삼성증권에서 11조 원대까지 제시를 하면서 가장 높게 추정치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삼성전자 하지만 뭐 그동안의 주가는 좀 지지부진했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출연했던 그 전문가분들은 이런 이유가 뭐 이미 이제 주가에 선반영이 됐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었는데 이지혜 기자가 취재해온 결과는 어떻습니까? 궁금한데요. 투자 전략, 포인트, 네. 다 펼쳐놓고 가시지. 네, 알겠습니다. 쭉 펼쳐놓고 가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삼성전자의 주가를 5일에 좀 의미 있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2달 만에요. 이 8만 6천 원 선을 터치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선이었는데 그동안은 비메모리 쪽의 기대감이 좀 축소가 됐고 금리 문제가 좀 시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3달 정도 겪었는데 이렇게 그 5일의 주가 현상을 보면서 그 주가 조정의 터널을 현재 빠져나오는 과정이다. 이렇게 증권사에서는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양호한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이제 주가가 좀 약세 흐름을 보이는데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증권사에서는요. 앞으로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조금 더 모멘텀이 강화될 일이 남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좀 말씀드리면 1분기 실적이 바닥일 거래요. 1분기 바닥으로 2분기보다 점차적으로 더 좋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특히나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1분기
분기 저점으로 추세적으로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2분기 실적에서는 앞서서도 저희가 약간 힌트를 드렸지만 반도체 쪽이 개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이 됐습니다. 2분기는 이제 본격적으로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진입을 하게 되는 그런 시기인데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 실적도 덩달아 반등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네. 현재 증권사에서 파악을 했습니다. 뭐 PC용 드램이나 또 서브용 드램, 고정거래 가격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참 얘기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1분기보다 20%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또 낸드 플래시 역시 가격 상승세가 함께 이루어져서 반도체 가격에 대한 긍정적인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오스틴 공장도 얘기 나왔지만 정상 가동되면서 1분기 못 미친 실적, 이제 2분기에서 조금 더 커버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또 비메모리 공급 차질 이런 부분들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겠지만 세트 업계의 생산 차질 좀 본격화됐잖아요. 그런데 삼성전자 입장에서 보면요. 사실 부품 내재화 비율이 삼성전자는 높습니다. 그리고 조달처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경쟁사 대비해서 어떻게 보면은 생산 차질에 대한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시장 점유율을 좀 확대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또 일부 증권사에서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파운드리 쪽도 같이 재평가가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 원래 이제 1분기 저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전방 산업 좋잖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붙을 거고 수급도 타이트하다 보니까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타 때도 좀 좋은 흐름들이 2분기부터 나타날 텐데 이런 부분으로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래에셋증권이 그래서 11만 3천 원 네. 목표 주가거든요. IBK투자증권, 현대차투자증권, KF가 11만 원 그리고 KTB투자증권이 9만 5천 원 목표 주가를 유지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십시오. 네. 네. 다 펼쳐놓은 거죠? 네. 네. 자, 우리 이 기자분들하고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 찐팬들이 많이 계셔서 오늘 리리얼님께서 송주원 기자님 오늘 웃는 모습 많이 보인다고 네. 좋은 일 있나 본다고. 비트코인 가지고 더 많이 비트코인 더 많이 웃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네, 자주 웃겠습니다. 네, 스나이님은 저한테 형님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근데 찐킴님, 뭐 정현팡님, 언제 우리 그 이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모임 가지면 어떨까 네. 이런 생각도 좀 해보면서 제안합니다. 자, 오늘 또 세 분 기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